광명 씨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데요. 7호선 철산역과 광명 사거리역에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은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쉽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간이 도서관입니다.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먼저 광명시에 있는 도서관 중 한 곳에 가서 자료 대출 회원증을 만들어야 합니다. 원하는 책을 골라서 대출 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대면 책이 나옵니다. 바쁘게 살다 보면 도서관까지 가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데요. 전철역에서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. 제가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. 집에서 도서관도 멀고 또 요즘엔 서점도 많이 없어서 책을 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. 이렇게 전철역에 스마트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스마트 도서관과 함께 광명시를 문학의 도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학 자판기입니다. 문학 자판기란 버튼만 누르면 시, 수필, 소설 등 문학 작품의 명구절이 인쇄돼 나오는 자판기입니다. 물론 무료입니다. 광명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민원실, 광명사회복지관, 청소년수련관, 광명동굴에 문학 자판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짧은 글귀이지만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제가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요. 문학 자판기라는 게 있어서 한번 이용해 봤는데 책을 읽는 것처럼 한 번에 책을 읽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이용할 것 같아요. 바쁜 일상이지만 잠깐의 시간을 내서 문학을 접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. 시민 리포터 김종선입니다.